Hi everyone.아, 이거 화장 지우느라 이거 이렇게 올렸더니 이게 떴네. 떠서 앞머리가 짧아 보이네. 원래 메뉴가 똑같아서 헷갈렸대.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오늘도 여기 어김없이 돌아온, 네, 셋넷 본투빗. 안녕하세요, 비투비의 리더 서은광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네, 오늘은 보완을 많이 했죠. 네,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네. 자, 일단 좀 먹을게요. 일단 좀 먹고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제 2의 눈이 자꾸 쳐다본다고요? 아, 미치겠다. 아니야. 네, 여러분들 잠깐만, 타임. 닭가슴살 지금 닭가슴살 좀 보고 올게요. 닭가슴살. 이 정도면 된것 같은데. 아니, 어제는, 엊그제는 좀 뻑뻑해서, 오늘은 좀 덜, 살짝 덜 익었긴 했다. 아, 근데 이 정도면 먹어도 되겠다. 아, 이 정도면 충분해, 이 정도면 충분해. 아주 살짝 덜 익었는데, 아주 살짝 덜 익었어요. 근데 이 정도면 먹을 만한 것 같아. 확실히 부드러워. 엊그제는 너무 뻑뻑해가지고. 네, 여러분들 일단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 잠깐만. 아, 잠깐, 옷을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아, 이거 제가 사실 지금 운동을 하고 또 오늘도 홈트레이닝을 하고 오늘은 가슴을 했어요. 가슴을 해가지고 지금, 예, 가슴 운동을 해가지고 체스트 운동. 지금 많이 이렇게 뻥삥이 된 상태라서. 아, 좀 그렇네. 옷좀 갈아입고 올게요. 잠깐만요. 옷 좀. 보자, 옷이. 아, 요거 입으면 되겠다. 어차피 이거 알아야 되니까. 이게 좀, 아, 지저분하긴 한데, 그냥 입어야겠다. 자, 아, 머리도 못 받느라 이것도. 서세로이. 자, 갈아입고 왔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제가 이게 뭘 먹기 힘드냐면, 샐러드를 먹기 힘드네. 응? 샐러드가. 자, 보자. 오빠. 아,
아까 그거 뭐 내가 읽은 게 있는데. 아, 하영님이, 에이핑크 오하영님이 덕분에 챌린지 지목한 거 아세요? 네, 그거 이거 해서 요즘 또 코로나 많은 이제 의료진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힘을 써주시고 계시죠. 그래서 저도 사실 이거를, 이건 살짝 비하인드. 사실 감사하고 싶은 마음을 저도 표현을 굉장히 하고 싶어서, 누가 이제 지목을 해주길 내심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목을 안 오면 사실 그냥 제가 혼자서 올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마침 이제, 에이핑크 우리 오해영 친구가, 근데 지목을 해줘가지고, 네, 저도 이제, 사진은 아까 그걸 찍어 놨고, 네, 이제 곧 업데이트 할 예정입니다. 네, 아무튼. 네, 아무튼 요즘에 또, 사실 다시 좀, 사실 위험한 시기가 좀 돼가지고, 안 그래도 많이 고생하시고 계시는데, 의료진 분들이. 네, 어떻게 저희도 참 응원, 마음으로라도 응원을 해주고, 저희도, 여러분 주위 사람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영향력을 미쳐서 함께 좀 동참을 다 같이 좀 하는 쪽으로, 예, 했으면 좋겠네요. 그죠? 네. 자, 일단 좀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할 말이 많죠? 오늘 먹으면서 차차 합시다. 저도 할말 많죠? 오늘, 하지, 오늘이 또 굉장히 슬픈 날이기도 하고. 아니, 슬프지만 슬프진 않아요. 여러분들, 자랑스러운 날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또 국방의 의무를, 나라를 지키러 왔기 때문에. 뭐 그냥 천천히 생각나는 대로 다 얘기할게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 질문하는 거다 보고 있거든요. 질문하는 거 보면서 오늘의 좀 주제와 맞는 질문들을 해서 제가 계속 답해 드릴게요. 아니 뭐 굳이 잊을 필요 있나요? 아뭐 잊으면 좋긴 하지만 아닌가? 아니에요. 생각을 좀 전환을 해서, 왜냐면 제가 군대 생활을 하면서 좀바 생각이 바뀐 게 있어요. 아 생각이 바뀐다기보단 더그 감사함? 왜냐면 사실 우리나라 자체가 정말 많은 우리 조상 위인, 정말 우리 선배님들, 선생님들, 조상 분들이 정말 사실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우리 나라를 지켰기 때문에 지금이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를 사실 전 군대에 가보니까 더 많이 느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군대에서의 인연, 지금 군인들이 있기에 사실 우리나라도, 또 지켜지는 거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이건 자랑스러워 해야 되고, 더 응원을 해줘야 되고, 더 힘을 줘야 돼요. 진짜요. 2년이란 시간이 아무 생각 없으면 진짜 길고 아까울 수가 있죠, 여러분들. 근데 그 2년이란 시간을 고작 2년? 우리 옛날에, 예, 정말 많은 우리 조상, 어떻게, 뭐라고, 조상, 우리 정말 훌륭하신 위인분들은 목숨까지 바쳤는데 고작 이 2년을 못 바칠까? 네,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네, 너무 슬퍼하지 말고
아, 정말 그냥 자랑스럽게. 예. 더 응원하고. 예. 알았죠, 여러분들? 그리고 사실, 뭐, 아, 또 이것도 말하고 싶었어요. 뭐냐면, 아닌데? 요거가, 예, 아, 사실 요런 것도 말하고 싶었던 게, 군대도 가고 싶어서, 특정한 날짜에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셔서, 뭐, 우리, 뭐, 오빠라고 표현하면, 멤버, 그냥. 멤버의 선택에 맡길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거나, 뭐. 아무튼, 저희가 선택이긴 하지만 선택이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 뭐라고, 이렇게 참, 사실 말씀드리기가 좀 뭐한데, 예.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아, 이것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아무튼 우리 성재하고 현식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아, 그렇죠. 입영, 그, 날라와서 사실. 날라와서 가는 거기 때문에. 자, 잠깐 좀 환기를 시키면서 꿈이 아이돌인 친구가 있네요. 이제 중학교 가는데. 지금 중학교 들어가는데 아이돌 하기엔 늦은 나이인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와. 너무 빠른 나이죠. 네. 우리 친구 중학생이면 아직 충분하고도 충분합니다. 네. 제가 20살 때부터 연습 생활을 시작했어요. 네. 제가 20살 때부터 시작했어요. 20살. 근데 중학교 1학년이면 14살이죠. 충분합니다. 대신 그것만 하나 약속해요. 정말 꿈이란 거는 정말 후회 없이 노력을 해야, 진짜 후회 없이 노력을 해야 꿈을 못 이뤄도 후회가 안 남아요. 아, 참.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정말 꿈을 위해서, 정말 잠자시간 줄여가면서, 정말 힘들어서 미칠 것 같은 그 느낌 있죠? 제가 연습생 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정말! 저도 지금까지 31살 살면서 제일 힘든 시절이 연습생 시절이에요. 그만큼 정말 후회 없이 해야 안 돼도 꿈을 이루면 더 좋죠.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게 다 여러분들의 그게 돼요. 정말 이 뭐라 그래? 이 기반.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꿈이 뭐든 정말 열심히, 아, 진짜. 열심히란 말만 몇 보라는 거야? 네. 왜냐면 제 주위에서 많이 겪었고, 제 주위 사람들도 뭐 꿈을 향해 가는 친구들, 어떤 분야든 많이 봤지만, 열심히 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의 차이점이 그거예요. 꿈을 못 이뤘을 때 절망감. 예, 네. 근데 여러분들은, 물론 꿈을 이룬 친구들 많죠. 네. 아무튼, 꿈을 이루길 먼저 응원하고요. 대신 그만큼 미련 없이 정말 미련 없이 인생에서 미련 없이 했으면 좋겠네요. 네. 요즘 너무 공부를 안 하는데 정신 차리라고 혼내주세요.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아, 근데 공부 힘들지. 아유. 공부 힘들어요. 사실 저도 중학교 때까지 진짜. 저도 약간
아, 공부가 재밌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겠죠. 물론 있어요. 있는데, 아, 힘들지. 저는 잘하는 게 없어서 고민이에요. 오빠는 언제 아이돌을 꿈꿨어요? 사실 저는 아이돌을 꿈꾸지 않았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노래를 시작했어요. 고1 때. 고 17살 때부터 사실 중학교 3학년까지는 부모님께서 제가 공부를 잘하면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그때는 뭐 당연히 그게 당연했어요, 저한테도. 그래서 공부를 엄청 했죠. 그래서 반 3등으로 졸업을 했어요. 그래도 상위권이야. 나름 상위권 아닙니까? 반 3등면. 네. 아실 분은 아시겠지만, 아무튼 그러다가 이제 진로를 고민하면서 17살 때부터 노래를 시작했는데, 이게 참 열심히 준비하다 보면 여러분들 기회가 와요. 참 그건 신기해. 무슨 말 하다가 이 말을 하고 있지? 잘하는 게 없다고? 잘하는 거? 사실 그것도 방법이긴 해요. 잘하는 거 없으면 잘하는 거 찾기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하기 둘중 하나 아닙니까? 사실 왜냐면 공부라는 거는, 학업이란 거는 모든 이제 전 국민 학생들이, 전 세계 학생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공통된 분야잖아요, 그죠?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공부가 정 싫다 이러면 사실 딴걸 빨리 알아봐야죠. 근데 알아보는데, 와, 잘하는 걸 찾기가 쉽지 않네. 다 해봐야죠, 뭐. 어떻게 그거 뭐. 찾아봐요, 일단. 대신 찾으면서 공부도 일단 그때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 부모님 말씀 사실 틀린 거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한 80%, 90% 이상은 틀린 게 없어요. 왜냐면 부모님들도 다들 후회하거나 그 시절에 좋았거나 했던 얘기들을 하시는 걸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다들 공부 싫어. 우리 아빠가 보였어. 고3인데 현타 온다. 공부하러 갈게요. 자존감 높이는 법 아시나요?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너무 힘들어요. 저도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편이었어요, 여러분들. 무려 데뷔를 하고 나서도 몇년 동안 자존감이 굉장히 낮았고, 정말 최근까지도 자존감이 낮은 편이었어요, 진짜로 여러분들.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딴 사람들의 시선을 그렇게 신경 쓰지 않을 시기가 왔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그렇다 보니까 내가 굳이 저 사람들한테 잘 보여야 돼? 그냥 내 모습을 사랑해줄 사람들은 사랑해주고, 싫어할 사람들은 싫어해주고, 그래, 알아서 해, 라고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자존감이 좀 높아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남들이 신경을 안 쓰기 시작하기부터, 왜, 그럼 내가 짱이잖아. 내가 짱이고, 뭐 내가 뭘 하든 뭐.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뭘 하든 너가 뭔 상관이야. 이러면 뭐 사실 자존감이 낮아질 필요가 없고. 근데 이게, 요게 저는 어쨌든 생각이 들 때부터 그랬는데, 요게 심해져도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심해지면 사실 심해지면 역효과가 좀 날 수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행동 지내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뭐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 여러분들 덕분에 좀 많이 그런 마음이 더 들긴 했죠. 그래서 질문해주신 분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렇게 그래서 그냥 이건 제 경험인 거고. 그 장도연 씨가 그러잖아요. 제 장도연 선배님이 한번 그 방송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그때도 아마 자존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장도연 씨가 이제 답하길 저는 남들이 다 이라고 생각하고 말을 해요 이러더라고요. XX 되게 웃으면서 얘기하셨는데 아 그 짤이 있어요. 아무튼 그 짤이 있는데 그거 보고 저도 와 그거 본 분들 많네. 네 다 아무튼 그, 약간 그런 방법도 있고 굉장히 되고 또 사람마다 많은 방법이 있어. 근데 그 방법들을 사실 요즘에는 인터넷도 굉장히 활발하게 SNS나 뭐 온라인이 되게 많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유튜브나 뭐 찾아보면 많이 있을 거예요. 자존감 높이는 방법. 근데 사실 이 정답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정보의 바다에서 많이 헤엄치셔서 뭐 많이 찾아보시고 정 안 된다 싶으면 제가 있잖아요. 네. 제가 끝까지 네, 여러분들 옆에서 노래해주고 네, 응원해줄 테니까 네, 제 생각하시고 자존감 높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잠깐만 설교 그만하래. 자, 오케이. 일단 좀 먹자 또.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밥 먹어도 돼요. 오늘 논산 갔다가 회사 와서 피팅하고 피팅 1시간 녹음 수정할 거 또 30분 영상 찍을 거 있어 30분 집에 오니까 거의 9시 됐는데 아까 키노한테 또 연락 와가지고 라디오 전화 연결하고 바로 운동하고 또 집에서 찍어야 될 영상이 있어서 영상 찍고 그래 지금 밥 먹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탄수화물 없이 단백질이랑 채소. 네. 밥은 아까 한 3시쯤 먹었나? 네. 그냥 그리고 많은 분들이 오빠 잠깐만 일단 이거 먼저 오빠 다이어트 왜 하는 거예요? 다이어트요? 다이어트라기보단 최소한의 왜 하겠어요 제가 이제 왜 하겠어요 조만간 뭘 찍겠죠 제가 그럼 그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내 예의입니다. 오늘 생일인 친구가 있네요. 네 이거 실명 거론하면 좀 그렇겠죠. 네 이용지엇 이영씨 태어나줘서 고마워요. 근손실됐대. 네 맞아요. 사실 오늘 그래서 근손실될까봐 근손실될까봐 오늘 진짜 군대 화장실에서 초코파이 먹어요? 요즘에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요즘 군대 진짜 많이 병사들 위해주고 뭐라 그래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그 생활하는 게 인격적으로 대우를 진짜 잘해줘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부식, 간식 이런 것도 되게 많이 나오고, 컵라면, 에너지바, 초코파이 엄청 많이 주세요. 아무튼. 아,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또 이 얘기를 많이 해주시네. 제가 이제 톡톡 정보 브런치에서, 많이 힘드신 분들, 이제 뭐, 메시지 보내시면 제가 답해드린다고 했어요. 근데, 아, 이게 사실 많이, 되게 많이 와서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있는데, 사실 무서운 게, 아, 그래서 사실 이건 제 실수, 아, 실수라기보다는 제가 살짝 섣불렀죠. 막상 이제 답장을 해드리려고 하보니까 너무 많으셔서 감당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몇 분만 해주다 보면 또 왜 몇 분, 왜 이렇게만 해주냐. 이런 무서움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사실 답장은 못하고 있지만 다 읽고 있고 나중에 한번 그런 이제 은광의 고민 상담소 아까도 많이 올라왔는데 그런 고민 상담소 한번 이런 거 열어가지고 그때 또 그런 대화들 많이 또 나누면서 서로 힐링도 하고 서로 공유도 하고 저랑 한 분이 아니라 정말 멜로디 많은 분들이 서로 또 이제 힘 주고 그죠? 왜냐면 내가 다 답해줄 수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 또, 그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좀, 얘기 나누면서, 그런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합시다. 근데 제가 다 보고 있다는 거, 아, 그리고 또 여러분들 얘기할까? 아, 이거 진짜 웃겨가지고. 내가 은광애기라고 했다고 트위터에 이제 다 은광애기, 은광애기 이러시는데? 예, 네, 좀 웃겼어요. 네, 근데 막상 은광애기 보니까, 아, 좀 오그라들어. 약간 오그라들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은광오빠가 좋은 것 같아서. 은광오빠, 고유명사 은광오빠로 가죠. 원래대로 은광오빠로 갑시다, 오케이? 일단 천만, 아 일단 천만 축하드리고요. 아, 은광애기 좀 아우. 아, 처음엔 약간 좋았는데 그리고 바로 그날 또 뭐야, 트위터 그거 뭐라 그래? 검색 1등 했잖아요. 그래서 웃겨 가지고 진짜 바로 SNS 인스타 올리고 그랬어요. 아무튼 네, 막상 또 그날만 그럴 줄 알았는데 다음날 다다음날도 계속 은광애기 은광애기 이러시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은광애기를 원한다 원하는 것 같다 라고 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여기서 이제 정리 깔끔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유명사 은광오빠로 가죠. 땅땅땅. 네. 아무튼 멜로디 짱이에요. 이태원 클라스 OST 노래 해주세요. 변하지 않아도 난 너를 응원해. 여러분 지금 좀 늦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광이 형도 허락해 주세요. 아, 은광이 형도 좋죠. 그지. 사실 남동생들은 은광이 형이네.
그거 없나? 공용어? 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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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광. 뭐 없나? 공용어? 은광님, 은광신님, 은광삼촌? 은광삼촌은 살짝 제가 아직까지는 마음의 준비가. 은광씨? 은광요정. 아, 뭐 없나? 은광선생. 은광선대. 어, 은광선대? 잠깐만, 은광선대? 은광선배 괜찮은데? 가든광. 은광오형. 은광오빠랑 형이랑 합친 거야. 은광오형. 은광선배가 제일 낫다. 그죠? 아, 근데 현식선배가 있네. 은광 형제, 은광 남친, 은광 형빠. 아, 은광 선배, 은광 후배? 은광 브라더, 은광 공주, 은광 쌤, 은 리더. 계란도 좀 먹어달라고요? 이거는 후식. 은광 전화. 아따, 이거 없네. 은광 프린스. 실버라이트? 잠깐만. 그래, 실버라이트? 아, 저 실버라이트로 갈까요? 존순서 뭐야? 아, 기억난다. 옛날에 존순서 그거 웃긴 영상 있지? 은광 왕자 실버라이트. 아, 저 오른손잡입니다. 이거 좌우대칭이라서. 지금 다 이제 대장은광. 그래요, 그냥 은광오빠 은광형 둘라 해요. 에? 내가 볼 때 이거야. 지금 가장 좋은 게 실버라이트. 아예 내 고유명사 실버라이트로. 왜냐면 그럼 저도 방송에서 안녕하세요 실버라이트 서은광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실버라이트 아니면 그냥 은광오빠 은광이형 가죠. 은광오빠 은광이형 아니면 은가? 그냥 은가? 실버라이트 신라 신라. 아, 미치겠네. 은가? 은가가 제일 낫나? 은가. 서은가. 근데 저도 친구들도 지금까지 저 은가라고 불러요. 어? 그릇이 똑같다고요? 어머나. 존순서가 인기가 많네. 은광 오빠 고유 명사야. 건들지 마. 그렇게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아, 은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별명이 은가였어요. 왜냐면 초등학생 때는
이름 가지고 별명을 만들잖아요. 서은광, 서은광, 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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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가, 은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은가란 단어가 그 초등학생 때는 되게 웃기잖아요. 약간.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그게 이어져서. 여러분들. 멤버들도 은가라고 불러요. 창섭이는 특히 저한테 맨날 은가, 은가 이러는데. 여러분들, 그냥, 이미 은광오빠가 싫더래요. 그러니까, 뭐, 일단 그냥 은광오빠, 은광이형 가죠. 그래서 은광이형, 우리 남자 팬, 멜로디들은, 멜로디분들은, 주위에 더 입덕을 시키세요. 저한테, 우리 비투비한테. 남자친구들을. 그리고 우리 여성분들도 우리 남자친구나 뭐 남사친이나 은광이 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친구들을 많이 입덕을 시키세요. 그러면 은광오빠 은광이 형 둘 다 실체 뜨겠죠. 그죠? 그게 답이다. 그게 답이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입덕을 시키려면 제가 열심히 해야죠. 결국은 제가 더 멋있는 모습, 더 좋은 노래, 좋은 무대 여러분들 보여드릴 테니까 결론은 제가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네, 그게 답이네. 주위의 남자는 아빠뿐. 우리 아버님도 입덕을 한번 시켜주시죠. 네. 오빠놈, 오빠놈 입덕시켰어요.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요. 아, 오늘도 힘들게 먹었네. 아, 다 먹었다. 여러분, 잠깐만요. 이거. 아, 사실 오늘 좀 약해. 오늘. 너무 내가 밥을 못 먹었더니 이거 먹어야 돼. 여러분들 잠깐만요. 아, 제가 오늘 밥을 너무 못 먹어서 근손실이 일어나고 기력이 없네. 기력이 없어. 우유에 조리퐁 좀 타 먹을게요. 이거 과자 좀 타 먹을게요. 아,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과자. 근데 진짜 놀란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제가 군 생활하면서 우유에 조리퐁 타먹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에? 나 그거 듣고 깜짝 놀랐다니까? 아니, 우유에 조리퐁을 타먹는 걸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걸 몰라? 다이어트 한다면, 여러분들, 다이어트 하긴 하는데, 제가 요 정도는 이제 타협. 아, 근데 오늘 진짜 못 버티겠어. 오늘 너무 힘들어가지고. 온몸에 힘이 들어와. 여러분 진짜 이거 모르시는 분들 지금 많은데 이거 꼭 드셔보세요. 진짜 샷도밥, 샷도밥도 많이 말아 먹었지. 샷도밥, 인디안밥. 이거는 너무 눅눅했지만 맛이 없어서
저는 시리얼, 원래 시리얼 타먹을 땐, 시리얼은 살짝 눅눅해지면 맛있거든요, 저는. 시리얼은 눅눅한데, 조리퐁은 바로 먹어야 돼, 이거. 이거는 눅눅해지면 맛이 없어가지고. 아, 잠깐만, 한 번만 더 먹자. 안 돼, 잠깐만. 잠깐만, 조금만 더 먹을게, 조금만. 멈춰, 엉광아. 멈춰. 멈춰, 멈춰. 딱 요 정도. So delicious. I'm so happy. So happy. 그럴 거면 그냥 밥 먹으라고요? 아니야, 이거 조리뽕 얼마 안 먹었어요. 은광아, 누나들한테도 한마디 해주라. 아니, 나는 누나들도 저를 은광 오빠로 같이 부르는 줄 알고, 예. 네. 그래서 그런 걸 안 따졌죠. 네. 아니, 나 누나들도 은광 오빠라고 하는 줄 알고, 같이 하나로 봤죠. 왜냐면 옛날에 팬싸와도 아 분명히 누나인데 은광 오빠래요. 그래서 에? 누나 아니에요? 이러면 잘생기면 다 오빠야. 이러니까 그때부터 오케이 그냥 다 만인의 오빠 해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긴 했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아이 누나도 우리 누나들도 누나 형들도 잊지 않고 있어요 늘. 네. 우리 지은수님께서 홍대에서 댄스 버스킹을 하신다고 하네요. 힘내세요. 댄스 또 재밌잖아요. 또 댄스도 정말 재밌어서 하실 텐데 진짜 즐기시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은광 오빠라고 하던데 이런. 아 감사합니다 어머님. 플리즈 세이 하이 투 이란. 이란 멜로디 하이. 백팩 현식이 백팩? 아 요즘엔 뭐 가져 들어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 거기서 맡겨가지고. 형 방송 자주 해줘. 오늘은 이만 갈게. 그래 우리 동생 잘자 동생. 지금 벌써 와 벌써 45분 11시네. 잠깐만 이거 좋아하는 일을
일로 했을 텐데 그 일이 힘들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참 요런 고민 많이 하지. 아, 참. 맞아요. 사실 좋아하는 일을 해서 그게 일이 됐을 때는 사실 그게 더 이상 좋아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일일 뿐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지. 그럼 힘들 때가 오지. 참, 그걸 또 뭐라고 해야 되냐? 살짝 다른 걸 해봐야 되나? 그치? 기분 전환하거나 취미를 만들거나 아니면 근데 그 저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좀 그래요. 여러분들 멘탈이 좀 좋아지려면 감사함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진짜 감사함. 네? 왜냐면 여러분들 그 아까 질문이 그거잖아요.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았을 때 그게 일이 돼버려서 힘들다?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은 사람들이 몇 없어요, 진짜로. 그지 않나요? 아닌가? 맞나? 요즘엔 좀 맞나? 아무튼 많고 적고를 떠나서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게 좋아하는 일을 업으로 삼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감사함을 좀 이렇게 상기시키면서 힘들 때마다 좀 그런 생각을 좀 하면 전 그렇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그걸 떠나서 그냥 지금 이렇게 정말 살아 숨쉬고 예? 그냥 이렇게 하늘 봐요. 하늘 얼마나 이뻐요. 아름다운 하늘. 그냥 이 떠다니는 공기. 저희가 무슨 이유로 이렇게 공기를 마실 수가 있는 거죠? 얼마나 감사해.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힘들지가 않아요. 진짜로. 힘든 일이 힘들지가 않아. 감사할 뿐입니다. 다 그것도 하나하나 다. 예, 저는 그래요. 네.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철학적이다. 네, 아무튼 그래서 요즘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뭐라 그래? 중요한 거는 감사함이라고 생각해요. 네, 여러분들도 같이 좀 그런 생각을 좀 느끼셨으면 뭐 좋긴 하겠네요. 진정한 감사의 의미란? 진정한 감사의 의미. 감사의 의미. 아. 컴백하면 TMI 뉴스 나가주세요. 찍었는데요. 왜냐면 곧 내가 원래 SNS에 올리려고 했거든요. 그 많이 사랑해달라고. 이미 그쪽에도 허락받고 해서 네, 곧 인스타그램으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독서실에서 보는 중인데 오빠가 읽어주면 공부 왕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짓말 치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리는 순간 이제 오빠가 내 글을 읽어줬다 이러면서 공부 더 집중 안될 거잖아. 인정? 솔직히 인정? 네. 자, 아무튼 마할코카요, 필리핀으로 사랑해요라는 뜻입니다. 마할코카요.
보자 보자. 전 피아노 전공생 새내기예요. 전 그냥 지금 대학 다니고 싶은데 부모님이 자꾸 반수하라 하시는데 어떡하죠? 뜨아씨. 지금 대학교 다니시는 거 어디죠? 아 근데 사실 악기 쪽은 잘 모르겠. 아니야, 악기 쪽이 사실 아직 대한민국 자체가 학교 대학교가 좀 중요하죠. 뭔가 좀 안타깝기도 한데 아마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서 이제 반수를 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는 제가 그냥 시원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같으면 사실 뭘 제가 시작하면 최고를 목표로 진짜 무조건 최고 목표 이거 아니면 아니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롤도 다이아 찍으려고 그 고생을 하고 아무튼 지금 다니시는 대학교가 어느 대학교인지 모르겠지만 그게 저 같으면 그래요. 어쨌든 지금 1차적인 목표가 대학이잖아요. 그죠? 1차 목표. 1차 목표로 그럼 진짜 저는 제일 큰 데를 잡아요. 그래서 저도 재수를 했어요. 실용음악 보컬 전공할 때도 높은 데만 썼어요. 저는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지고 연습생이 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반수를 추천하죠. 저는 그래요. 제 성격은. 근데 뭐 아까 질문해주신 분이 지금 대학교에 만족한다 이러면 사실 뭐 그냥 다니시는 게 맞고 좀 그게 있죠. 이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대학교 나와서도 충분히 열심히 하시고 활동 잘 하시면 충분히 더 그 다음에 꿈을 이루실 수 있어요. 근데 제 성격은 그거죠. 이제 1차 목표인 대학도 최고로 가서 그 최고 물에서 놀아서 또 더 최고가 된다 약간 이런 마인드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게 답은 아니에요. 늘 그냥 답은 없어요. 입시 얘기 그만. 오케이. 오빠는 최종 꿈이 뭐예요? 아 다들 인생은 자기 맘대로. 예, 근데 사실 질문해주신 분들 그냥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그게 끌리면 그냥 지금 대학 다니시고, 그게 답입니다, 사실. 억지로 해서, 뭐, 억지로 하면, 아, 힘들어. 억지로 하지 마. 자, 아무튼 지금 많은 분들께서 많이 질문들을 해주시고,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11시인데 저 아직 또 할 게 남았거든요? 할 게 남았고, 내일도 또, 일을 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이만 가보겠습니다. 제 인생 최대 목표는, 마지막으로, 저번에 로또 이야기 해준다는 거 해주세요. 이거는 아직 묵혀둘게요. 네. 자, 마지막으로 아까 다 댓글 읽어드리고 싶다. 네. 마지막으로 제 인생의 최고 목표는 뭐냐? 인생의 최고 목표? 200살까지 살기. 네. 200살까지 살 거예요. 최종 목표가 뭐야? 최종 목표? 최종 목표는 그거 아니에요? 어차피 사람은 이제 아니야 아니야 네, 이거는 제가 뭐 그냥 200살까지 살게 할게요. 네. 사실 그거죠. 최종 목표라기보단 우리 비투비 7명과 멜로디가 그냥 진짜 오래오래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겁니다.
그냥 좋은 추억이 되고 서로 일하는 데 있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이 되고 또 그런 영향력을 여러분들도 주위에 퍼뜨리고 그래서 점점 온 세상이 행복해지는 그 순간 그게 제 최종 목표고요. 여러분들 이만 저는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오늘도 즐거웠고요. 마지막으로 또 오늘 뭐 사실 성재하고 현식이가 이렇게 입대를 해서 저 아직도 실감이 사실 안 나거든요. 한뭐 일주일 지나야 좀 실감이 날것 같은데 다 같이 오늘 밤 기도하고 잡시다. 뭐 종교가 없더라도 염원이라고 하죠? 네, 염원하고 잡시다. 기도하고 염원하고 부디 건강만 해라. 둘다 건강만 해서 돌아와라 하고 그렇게 군 생활 하는 동안 저도 나름대로 더 열심히 살 거고 여러분들이랑 더 재밌는 시간 많이 보낼 테니까 그게 뭐 충족이 다될순 없죠. 우리 비톱이 사실 7명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곧 창섭이하고 사실 민혁이도 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 그리고 지금 되돌아보면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같이 힘내서 네, 기다립시다. 아무튼 여러분도 오늘 즐거웠고요. 이만 오늘 또 라이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맙고 사랑했고요. 좋은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고 내일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응원할게요. 자, 그럼 지금까지 본투빗 비투비에서 은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See ya. See ya. See ya. Bye. See you again. World Melody. 이거 맞나? See ya. See you again. To Melody in World. 맞나? 아무튼, 안녕! 뿅.